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인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가나안 입성을 앞두었을 때처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치자 다시 한번 복과 저주의 길이 제시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만나 세대들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셔서 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비록 성전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전쟁으로, 솔로몬은 건축으로 국가를 경영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이후 수많은 전쟁을 통해 국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다윗 시대의 수많은 전쟁을 통해 나라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솔로몬 시대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안정적인 나라의 기반 위에 국책사업으로 건축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국내적으로는 제사장 나라 3대 명절을 통해, 국제적으로는 국제무역을 통해 국가의 풍요를 만듭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개인 편차, 지역 편차 없이 모두 풍요를 누립니다. 이는 참으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건축 사업이 행해지므로 이스라엘 전 지역의 백성들이 모두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 번영과 풍요는 솔로몬의 두 가지 정책으로 가능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 완공 후 1년 3차례 제사장 나라 3대 명절,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킴으로 제사장 나라의 경영 효과를 높였습니다. 둘째, 솔로몬의 국제무역으로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가 더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스바의 여왕은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커지자 두로왕 히람을 비롯한 국빈 방문이 예루살렘에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의 지정학적 위치는 아라비아 남서쪽 현재의 예멘 지역입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지역이라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 스바는 향수와 향품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또 스바와 이스라엘 간의 무역을 위해서 방문했다가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을 대제사장 세력들이 부유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장사하는 곳과 환전하는 곳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큰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국제관계는 세계선교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자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스바의 여왕에게 놀라운 찬사까지 듣습니다. 이 시점에서 솔로몬이 다윗과 비교해 아쉬운 점은 솔로몬의 마음이 좀 더 제사장 나라 율법에 민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법으로 주신 규례를 보면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규례를 어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16일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수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랄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주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열왕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사람들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